오늘 이겼지 이겼지 했는데 오늘까지 질 줄이야. 기분이 안 좋았죠. 대회 때 좀 긴장하고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실수까지 겹치면서 라인 관리랑 텔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. 팀워크가 안 맞은 것 같아요. 밀렸던 것 같아요. 졌죠 그냥. 뭐라 말할 건 없는 것 같은데. 원딜러. 원딜이요. 진솔이가 좀 과감하게 잘해갖고 한타 때 슈퍼플레이 같은 거에서 역전 가게 나왔던 것 같아요. 다들 한 번씩 답답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원딜만 그게 없던 것 같아서. 네, 저는요 멘탈이 일단 너무 안 좋고요. 잘 잘리고 한타 때 포지션이 안 좋아요. 그런 거 고치면서 좀 더 잘하는 원딜러로 되겠습니다. 준서요? 준서요? 크러쉬 선수가 같이 편의점에 먹을 거 사 먹으러 갔는데 차탕을 사고 있더라고요. 누구한테 주냐고 하니까 거기 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.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던데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나 진짜 이거 또 쏟아내네. 이게 항상 메이크업 감사합니다 이 마인드로 줬는데 다른 마음이 있지 않나. 준서가 원래 여자를 좀 좋아하거든요. 내가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팀원보다 여자가 좋다. 잘 봤어요. 평소에 그러던 애니까 좀 억울합니다 이거. 준서야 여자도 좋지만 진솔이 생일이었는데 진솔이가 서운해 하겠다.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 것 같다 준서야. 너 누나 근데 요즘 안 보여요. 저번 경기 때도 안 보이더니 이번 경기도 안 보이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. 준서랑 우성이 형이 친하죠?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엣지는 같이 팀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거든요. 근데 이게 사이좋은 친구가 아니고 서로 막 되게 막 욕하고 막 싸우는 그런 친구고 국어 형이랑 호성이 둘이 노래 틀어도 과장에 샤워해요 둘이. 제가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성이가 저를 되게 좀 많이 따르긴 해요. 좀 분위기 안 했다고요? 왜 해놓으면 좋겠어요. 이 일이 커지면서 딱 제 하이트 내가 묻히고 이거는 일석이조 같아요. 그러니까 왜 해놓으면 좋겠어요 많이. 근데 진솔이랑 현준이가 약간 뭔가 좀 그래요. 엣지랑 히포 저희 탑. 그러니까 현준이가 진지 설명충 막 이렇게 우리 자꾸 놀리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거든. 이게 진실이거든 진지 설명충이.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혼자서 게임을 계속해서 한 명이 다가갔으면 좋겠어. 탑미드가 친해지면 게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. 친하게 잘 지내봐. 힘내고. 강이랑 같이 있을 때 강이가 어색해하는 느낌? 강이, 루치랑 도엽이 형, 국어 형 그렇게 둘둘이 있으면 좀 어색해요. 와 얘는 진짜 안 친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보면은. 6명, 7명 다 저희 그렇게 절 많이 친한 거 같지 않아요? 호성이랑 도엽이 형이 샤워실 막 한 명이래요. 노래 틀면서 뭐 화장실에 가거든요? 그럼 막 둘이 같이 샤워해요. 다 오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. 저희 내일 휴가인데 재밌는 얘기 많이 가져올 테니까 다음화를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